이번 기말 윤리 논술 제목이다. 알아 알아, 니들 수준 안 맞는 건데 한번 해봐. 저거 조별로 발표할 거니까 지금 앉아. 내 마음인데. 조편성에서 나한테 가져와. 인공지능은 흉내낼 수 없는 이중성. 그리고 이시경이, 이시영이 수업 마치는 대로 나 따라와. 이상 차렷. 됐어. 봄이 나를 피한다. 내가 봄을 피하는 걸까? 이게 뭔데요? 내가 이거 빼내느냐고. 행정실장 협박해서 열쇠 얻어서 자료 창고를 샅샅이 뒤져서 어렵게 어렵게 찾아낸 거야. 니들 이거 본 거 절대 비밀이다. 어? 이시윤? 이거 우리 아빠 생기부예요? 그래. 3년 동안 생활기록부, 성적표. 백문이불여일견. 너희들 아버지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너희들 두 눈으로 똑똑히 봐도. 우와. 전교 1등. 계속 전교 1등. 그때는 이 학교에 학생 수도 제법 많았고 나름 명문이었다. 그중에 이시훈 군계 1학이었지. 내가 너희들이 시훈이 애들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알아? 근데 도대체가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닮은 구석이 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시윤이 아들이고 딸인데 어떻게? 그래, 니들 말로 이렇게 찌질한 애들일 수가 있냐 이건 거지. 다시 말해서 이거 금방 가져가실 거예요? 뭐? 아, 보고 갖다 드리면 안 돼요?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래, 그럼 빨리 보고 내 책상에 갖다 놔. 그리고 방과 후에 다시 와. 상담하게. 아, 나 아직 안 봤어. 이걸 외우냐? 나 먼저 가도 돼? 수고해라.